오늘은 모디파이 명령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고 간단하게 모델링도 해보겠습니다. 응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응용하는 방법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프론트 뷰에 플랜을 하나 만들고 모디파이 패널에서 명령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배웠던 것 중에 이제 모디파이 명령하고 맥스의 물체하고 어떻게 모디파이 스택을 쌓아가면서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래서 이제 이걸 잘 활용하시면 앞으로 작업하는데 이건 뭐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10년 넘게 한 사람도 똑같은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아주 기초적인 과정을 듣고 있지만 이게 그만큼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모디파이어를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플랜 같은 경우는 라인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떤 모양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 모양을 생각하면서 필요 없는 라인을 없애야 되겠죠. 이렇게 없애줍니다. 제가 이렇게 수직으로 네 칸을 나누고 싶었는데 이네 칸을 나눈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여기에 사이사이에 선을 추가하고 그 선을 높이를 서로 다르게 만들려고 해요. 수평으로 된 선. 네, 그런데 그 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플랜을 지금은 하나를 가지고 하는데 아주 간단한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것도 있겠죠. 플랜을 만들 때 하나를 만들고 이렇게 선을 추가합니다. 이동을 시킬 때 X축 방향으로 스냅을 걸어서 이렇게 바로 옆에 복사를 하면 여러 개가 복사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개수가 적으면 괜찮은데,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되겠죠. 제가 만들려고 한 모양도 이 모양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에디테이블 폴리로 만들어서 컨버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 모양을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면, 얘는 지금 플랜이죠. 각각의 플랜인데, 얘를 여기에 에디폴리를 얹습니다. 에디폴리. 그렇게 되면 현재 물체는 6개인데 6개를 에디폴리 하나로 수정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 에디폴리는 인스턴스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다. 여기 에디폴리 이름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건 인스턴스로 연결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서로 같은 명령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죠. 같이 선택하면 이렇게 에디테이블 폴리만 나오게 됩니다. 에디폴리만. 밑에 있던 폴리곤, 플랜은 나오지 않죠. 각각의 플랜은 따로 조정할 수 있고, 또 에디폴리로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서로 연결하고 있는 상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 make unique라는 명령으로 독립적인 명령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독립되게 에디폴리가 만들어지면서 제대로 된 글씨체로 보이게 돼요. 이렇게 되면 선택을 다 하면 명령어가 보이지 않고 앞에 있는 5개만 선택하면 이렇게 에디폴리가 보이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저희는 한 번에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서로 연결된 상태, 이 상태를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수정할 게 가운데 있는 엣지를 이렇게 높낮이가 다르게 만들 건데 높낮이가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FFD라는 명령이에요. 이 FFD를 이제 어떤 형태를 만들 거냐에 따라 틀린데 3x3을 선택하면 수정할 수 있는 게 가운데 선밖에 없기 때문에 곡선은 아주 간단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그 형태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기를 내려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높낮이가 서로 틀린데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4 곱하기 4 얘를 써서 좀더 가운데 형태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상태, 이런 형태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들을 이제 수직 상태로 선택된 이 엣지를 수평하게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에디터를 얹고 다시 엣지 모드에 가면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Z축이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예. 여기 보면 플랜을 이제 평면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명령이 있었는데, 여기에 Z축을 누르면 아무 변화가 없고요. Y축을 누르면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줍니다. 수평으로 만들어주는 기준은 선택된 엣지의 중심, 네, 선택된 엣지, 각각의 선택된 엣지의 중심을 기준으로 수직, 이 수평한 선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각각 다 수평한 상태, 이걸 만들어줍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될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각각의 다른 물체여야 되고, 각각의 다른 물체에 엣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여러 개의 물체 선택하고 수정이 들어가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수평인 상태로 형태를 만들 수가 없게 돼요.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물체는 독립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위에 있는 부분을 뭐 수정한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한꺼번에 수정을 한다고 하면 뭐 이런 식의 스냅을 걸고 아래쪽에 맞추고 그리고 또 아래쪽을 선택하고 뭐 이런 수정을 하겠죠. 뒤에 걸 가져와서 붙이거나 이런 작업을 할 겁니다. 이럴 때도 역시 각각의 물체이기 때문에 브릿지는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브릿지로 작업을 하면 빨리 작업이 되고 보더로 이 사이를 캡을 씌워주면 각각 닫힌 물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하나하나씩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수정 작업을 다 한꺼번에 물체를 선택하고 하는 거고 다 완료가 되면 유틸리티 패널에서 컬랩스를 하면 한 물체가 됩니다.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에디테이블 메시가 되죠. 저희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해주면 됩니다. 얘는 한 물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중요한 포인트가 꼭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여태까지 배운 걸다 모르셔도 지금 설명하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 작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박스를 만들어 볼게요. 박스를 만들어서 프론트 뷰에서 역시 X축으로 움직이면서 스냅을 걸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를 했어요. 모두 선택하고, 에디 폴리를 적용한 다음에 위에 있는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FFD를 적용해서 폴리곤 형태를 조정합니다. 이때는 스냅을 꺼야겠죠. 얘도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형태를 좀 만들어주죠. 네. 이런 형태가 됐다고 하면 여기에 다시 에디 폴리를 얹고 폴리곤에 가면 그 면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데 이번에는 박스기 때문에 Z축을 선택해야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뭐 이런 식의 평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은 저희가 FFD를 이렇게 곡선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각각 높이가 다 다른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뭐 유기적인 형태, 뭐 이런 거를 원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가지는 계단을 만들 때도 이런 방법을 씁니다. 탑에서 봤을 때이두 개의 물체 사이에 계단을 만들 건데, 그럴 경우에는 플랜을 스냅을 이용해서 만들고, 계단 개수를 도면에서 보는 것처럼 도면에 맞춰서 만들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플랜이 한 물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로 만드는 이유는 이 간격을 똑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그래서 플랜을 쓰는 거죠. 플랜을 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공간을 똑같이 나누거나 아니면 여기서 라인을 뜯어내거나 선을 뜯어내가지고 똑같은 어떤 형태를 만들 때 그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죠, 얘가. 스냅은 필요에 따라서 S키로 항상 사용을 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페이스바를 항상 눌러서 이렇게 선택된 부분이 쉽게 해제되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이 스플라인을 뜯어내기 위해서 크리에이트 쉐입을 하게 되면 스플라인이 떨어지죠. 다시 위에 있는 에디폴리는 삭제합니다. 기본에 있던 플랜이 남게끔 하기 위해서 에디폴리는 이 스플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모델링을 하다 보면 어떤 형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 그래서 그 형태들을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예, 그럴 때 이런 방식으로 뜯어내는 작업을 하고, 그때 플랜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 플랜은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각각의 이 면을 뜯어내야 되는데, 독립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뜯어내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기가 나눠져야지만 각각의 이 면들이 뜯어지는데, 나누기 위해서 스플릿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스플릿을 쓰면 엘리먼트에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에 FFD를 쓰고 스냅으로 가장 위쪽에,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도 위쪽에 이렇게 맞추죠. 에디폴리를 하고 폴리곤을 선택해서 Z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분명히 떨어져 있는 면들인데, 여기서는 엘리먼트로 독립적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Z축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엘리먼트에서 하면 똑같습니다. 예,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 특징을 알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두 개가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축은 여기다 맞출게요. 나중에 이쪽만 조정하면 될수 있게끔. 그 다음에 얘들을 하나씩 떼어내야 됩니다. 예. 엘리먼트들을 하나씩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디태치를 하는 거죠. 디태치를 각각 오브젝트로 합니다. 하나씩.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이제 귀찮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저들이 스크립트라는 걸 사용합니다.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엘리먼트를 한 번에 떼내 줍니다. 여기서 디태치를 할수 있는 엘리먼트를 다 디태치하는 거죠. 독립된 물체로. 그래서 그 물체를 디태치만 해주면 자동으로 엘리먼트들은 독립된 물체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물체가 된 거죠. 그럼 얘들을 선택하고 아까 그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 포인트를
이쪽에 스냅을 걸어서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에디폴리를 하고 폴리곤이 있었죠. 폴리곤을 Z축을 맞추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에디폴리를 FFD를 하고 여기에 옆에서 보면 위아래가 살짝 중앙으로 이렇게 폴리곤의 중앙으로 평면을 만들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다시 붙이는 작업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다시 모두 완료되면 에디테이블 폴리 그리고 컬랩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스냅으로 Shift 눌러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딱 맞닿게 되고 버텍스를 모두 선택해서 웰드를 시키면 이렇게 한 점이 되면서 딱 붙어버리는 거죠. 같은 위치에 있는 점들은. 불필요한 부분에 면이 생기면 지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단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아까하고 지금 설명드리는 건다 똑같습니다. 이것들을 큰 이제 장면, 형태가 많은 장면, 이런 데서 활용을 잘 하시면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아주 간단한 형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만 활용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 그런 활용을 할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잘안 쓰는 것도 있어요. Subdivide라는 명령 같은 경우도 이렇게 면을 분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체 가지고 있는 면이 있는데, 이 면을 분할을 해주는데, 사이즈를 정해서 2로 하면, 이렇게 이만큼 분할을 해줘요. 2mm에 해당하는 크기로 다 분할을 하는 겁니다. 삼각면으로 분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천을 만들거나 이럴 때, 이 면이 가지고 있는 그 크기,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크기를 이렇게 조밀하게 만들어서 천을 떨어뜨리면, 굉장히 부드러운 천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이 Subdivide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Radiosity라는 걸 해서 물체의 면이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요게 라이트가 있다 그러면 쪼개져 있는 버텍스 그 부분에 라이트 값을 이렇게 갖게끔 해가지고 면이 많이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그 라이트를 제대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맥스에. 저희가 V-Ray만 쓰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럴 때도 사용했었어요. 네, 이런 게 있고요. 여러분은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맥스는 앞에서 사용한 옵션 값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렌더링 그러면 여기에 렌더링 했을 때 제가 앞에서 렌더 레이블을 켰기 때문에 그 값이 그대로 옵니다. 항상 꺼주는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이 글씨가 마음에 드네요. 좀 떨어뜨려서 이런 텍스트를 만들게 되면 보통 텍스트에는 쉘 명령을 써서 두께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죠. 아니면 베벨 프로파일을 써서 이 외곽 형태를 만듭니다. 베벨 프로파일. 지난번에 배우셨던 처음에 뭐 사각형을 가지고 베벨 프로파일을 할수 있죠. 오늘은 맥스가 이상하네요. 제 맥스가. 이렇게 해서 이 외곽의 형태만 바꿔주면 얘를 스플라인으로 돌려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로 선택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테두리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끔.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버텍스 수정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네, 이런 작업도 가능하게 하는 게 베벨 프로파일이었고요. 저희가 뭐 이거 가지고 할건 아닌데, 보통은 이제 쉘 명령을 많이 쓴다는 거고요. 쉘에도 베벨 프로파일이처럼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쉘을 주게 되면 베벨 엣지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익스트루드 되는 면에 어떤 스플라인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인을 조정해주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벨 프로파일하고는 약간 방향이 틀린데 예,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도 쓸수 있는 게 네, 역시 베벨 쉘 명령에 들어 있습니다. 쉘 명령은 이제 그런 게딱 단순하게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쉘 명령을 할 때는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 안쪽 면 아니면 바깥쪽 면 아니면 사이드 이 부분을 선택하게 해주면 훨씬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뒷면을 선택해가지고 또뭐 어떤 변화를 준다거나 이럴 때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수 있고요. 네. 이 X라는 글자에다가 Subdivide를 하게 되면 면이 분할이 되죠. 네, 이렇게 분할이 되는데 밑에다가 플랜을 제가 하나 만들고 텍스트 아래에다가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X자에다가 크로스라는 모디파이어를 적용하면 이 X자가 천 같은 느낌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속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X자에 일단 오브젝트 프로퍼티에서 텍스트는 크로스를 만들어 버리면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은 건들지 않으셔도 돼요. 처음에는 일단은 여기에 프리셋이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에는 뭐 실크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선택만 해주면 되죠. 아니면 뭐 이렇게 가죽 재질 이렇게 주면 되고 밑에 있는 바닥도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Add 오브젝트에서 플랜을 가져오고 플랜은 이 X자를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Collision Object로 선택을 해주면 충돌 물체가 됩니다. 충돌 물체.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물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시뮬레이트만 하게 되면 얘가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됩니다. 이런 식이 되죠. 캔슬하고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붕 뜨는데 붕 뜨는 이유는 오브젝트 속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시뮬레이션 지우고 다시 텍스트 속성을 실크나 뭐 이런 걸로 바꿔주면 다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군요. 형태에 따라서도 약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뜨기만 하네요. 형태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스피어를 놓고 위에다가 플레인을 놓겠습니다. 플랜 같은 경우는 면을 나눈다고 해도 아까 보신 것처럼 subdivide 명령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플랜에 이 플랜에 크로스라는 명령을 주는 거죠. 오브젝트 속성은 스피어를 가져와서 스피어는 충돌 물체로 만들고 플랜은 천으로 만들어줍니다. 기본으로 천 속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프리셋을 고르지 않아도 상관은 없고, 일단 프리셋은 네, 골라주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면이 좀더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이 물체를 감쌀 때 효과적인 표현을 하게 되죠. 리셋을 하고 Subdivide를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면 크로스를 했을 때 시간이 약간 걸리지만 제대로 물체를 인식해서 천 같은 느낌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맥스 안에서 천을 표현할 때는 약간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표현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표현이 잘안 돼요. 원래 천처럼 이렇게 예쁘게 돼야 되는데 그걸 조종하기에는 조종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인테리어나 뭐 그런 장면에서 표현을 할 때, 천 표현을 할 때, 크로스보다는 마벨러스 디자이너라는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빨리 천의 다양한 속성을 시뮬레이션 할수 있게 됩니다. 캔슬하고, 네, 이런 식으로 천이 시뮬레이션 되죠. 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본으로 좀 처음부터 잘 되게 나와야 되는데, 프리 플러그인보다 약간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얘가. 이렇게 해서, 그런 표현을 할 때, Subdivid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 보죠. 뭐그 정도인 것 같네요.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네, 그 정도인 것 같고, 스피어리파이는 이제 원형, 선택된 물체를 원형으로 만드는 건데, 꼭 물체뿐 아니라,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점들을 원형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뭐 선택한 부분을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피어리파이. 여러 가지 그 명령들을 생각하시면서 간단하게 물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런 향수병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형태는 되게 간단한데 향수병이나 이런 물이 들어있는 어떤 물체를 표현해야 될 경우가 이제 앞으로 있으실 건데 실내도 마찬가지고 실외도 마찬가지인데요. 물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향수병 같은 경우는 뭐 형태는 간단하지만 뷰포트에서 이미지가 계속 보이게끔 이렇게 띄우고요.
퍼스펙티브의 일단 이 형태를 만드는데, 지난번에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개인별로 다 틀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린더로 만드는 게, 폴리곤 모델링에 좀더 빨리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단면을 그리는 시간보다는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린더로 기본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FFD로 밑에 있는 형태를 스케일 조정을 하면 좀더 빨리 형태에 가깝게 갈수 있죠. 높이도 조정해주고. 네. 에디테이블 폴리를 다시 컴포팅 한 다음에 위쪽 형태부터 만들어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보다는 베벨 명령을 사용해서 오소그래픽 뷰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퍼스펙티브는 조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소그래픽 뷰에서 왜곡이 덜된 상태로 작업을 이렇게 해 나가시고, 네. 여기까지 한 번에 갑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뭐 리본이 있긴 한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직선 상태라고 보고, 여기도 역시 한 번에 익스트루드로 올려주겠습니다. 다시 익스트루드를 하셔도 되고, 베벨로 바로 옆으로 빼셔도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은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옆면을 잡아서 다시 익스트루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는 익스트루드 할 때, 로컬, 노멀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양옆으로 다 되는 거고요. 베벨을 한다고 하면, 이제 높이는 여러분이 이제 생각한 만큼 살짝 올리시고, 옆으로 익스트루드 할 만큼 벌리신 다음에, 다시 익스트루드, 크기 조정, 그리고 형태를 만들면서 갈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좀 형태를 참고해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틀린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좀 쉬운 방향으로 여러 번 작업하지 않으려면 베벨 같은 베벨 같은 명령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익스트루드는 이제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를 하는 작업이 또 필요하고 옵션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번거롭죠. 손에 익으면 빨라집니다, 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외부 형태는 이제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형체를 이제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위쪽도 살짝 큰것 같죠? 그래서 폴리곤 선택을 이렇게 해주고, 이 밑에 부분은 빼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크기 조정을 살짝 더 해주면 좋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가운데 선을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볼록하게 갈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에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가운데 선을 추가해 주시고 바로 스케일을 키워주시면 됩니다. 3D 스케일로 이런 식으로 키워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엣지를 이렇게 선택하고 챔퍼를 줍니다. 챔퍼 주실 때는 한번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가운데 선이 추가되게끔 해줘야 제대로 이렇게 곡선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었죠. 오케이 하고 여기도 역시 챔퍼를 줍니다. 좀더 크게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 가운데 있는 선 같은 경우는 한번딱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부드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더 꺾어주거나 아니면 이제 터보 스무스를 줬을 때이 정도 가지고 스무스가 표현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도 작업을 많이 해보다 보면 이제 생기겠죠. 어디에서 선이 더 필요한가 뭐 이런 게 생기실 것 같고, 이제 두 가지 이제 옵션 설명을 할때 사용했던 게 엣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선을 추가했는데 크기를 조정하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버립니다.
여기 가운데쯤에 놓고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크기 조정을 할 건지 위로 이동을 시킬 건지 뭐 이런 것도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챔퍼 작업을 살짝 해주고, 전부 유리이기 때문에 챔퍼가 필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겠네요. 아까 모델링을 하면서 선을 하나 추가했으니까 여기는 스위프트 루프로 위쪽에만 선을 하나 추가해주면 되는 부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위프트 루프 명령 가지고는 좀 빨리 추가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이 되겠죠. 지금 제가 쉬프트 키를 눌러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위쪽으로 탁 튀어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겉에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밑에 형태도 둥글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때도 역시 베벨 명령으로 모서리 부분 인셋 명령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쪼개져 있는 것 같아서 붙여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밀어넣어 주시면 이 아래쪽이 만들어집니다. 역시 베벨 명령으로 마지막은 살짝 올려서 이런 식으로 컬랩스 시켜서 합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주시면 형태가 완성이 되죠. 안쪽에 이제 물이 차 있는데 향수가 차 있죠. 그래서 이 물체는 투명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투명하게 만들고 위쪽에 구멍이 뚫릴 부분, 네, 이걸 가지고 아래쪽으로 쭉 내리는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 이 부분은 크기를 조정해주고 탑에서 봤을 때 안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이렇게 조정해서 익스트루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모서리를 만들고 그 다음 모서리, 바깥쪽 모서리하고 똑같은 부분이죠. 스케일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다시 합니다. 익스트루드를 할 건지 베벨을 할 건지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래로 그리고 크기 조정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두고 여기 이제 밑에 유리 두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베벨 명령으로 한번더할때 스페이스 바로 선택이 해제되지 않게끔 하고 밖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쪽으로 밀어넣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작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점이 두 개, 한 곳에 두 개가 있다던가, 뭐 이런 건데요.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체크를 하고, 네. 체크를 해서 없앤 다음에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모델링을 할수 있죠. 베벨, 스페이스바 이렇게 내려서 형태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밑 위에서 딱 내려올 때 형태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탑에서는 제대로 내려갔고 베벨로 네,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정을 지금 제대로 된것 같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한번더 해서 크기 조정을 살짝 해서 크기 조정을, 그다음에 인셋하고 다시 한번 인셋해서 컬랩스합니다. 그래서 안쪽 형태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안쪽 작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때 바이 앵글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바이 앵글을 쓰게 되면 이제 바깥쪽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깥쪽에 시계 잡히죠? 컨트롤 키. 이렇게 잡는 거죠. 각도를 조정하시면서 잡으시면 됩니다. 30도. 컨트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주고요. 네, 바깥쪽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일단 이 물체들 이 면은 숨겨주는 게 좋겠죠. 선택된 면은 하이드 시켜주면 안쪽만 남게 됩니다. 그럼 이 안쪽을 가지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예, 작업을 해주는 거죠. 여기 엣지를 선택해서 챔퍼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는데 먼저 해줘야 될건 중간에 있는 부분에 엣지를 추가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있고 형태가 만들어져야 아래쪽도 똑같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기울어진 면이 있는 다음에 기울어지게 한 다음에 이쪽 모서리를 챔퍼하셔야 됩니다. 두 개로 나누고 이쪽 모서리도 챔프해주고, 이쪽 모서리도 챔프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쪽 챔프가 됐네요. 어나이드 올 하고, 폴리곤에서 됐죠? 터보 스무스를 줍니다. 그래서 바깥쪽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다가는 스피어를 하나 얹어주면 됩니다.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이 위에 형태이기 때문에 탑에서 보고 스피어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스피어를 만들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형태도 스피어에서 에디테이블 폴리 아래쪽 형태 면 잡고 익스트루드를 아니면 베벨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이제 병인데요. 병을 다 만들면 물체 안쪽이 필요하잖아요. 안쪽 면. 그래서 폴리곤에서 이 안쪽 면을 선택합니다. 안쪽 면. 네, 물체만 아이솔레이트 셀렉션 한 다음에 터보 스무스는 끄고 안쪽 면만 바이 앵글로 선택합니다. 모서리. 그다음에 이 부분만 저희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겠죠. 터보 스무스가 지금 두번 지워졌는데 이쪽 폴리곤에서 떼내고 그다음에 두 번에 해당하는 걸 주거나 터보 스무스 한번 더 주거나 아니면 터보 스무스 된 위에다가 에디 폴리를 얹어서 면을 뜯어내야 됩니다. 아까 밑에 선택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면을 디태치로 떼어내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액체가 어디까지 있을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차게끔 하겠다 그러면 이 면을 디태치로 떼어냅니다. 그럼 디태치로 떼낼 때는 옵션 필요 없이 현재 물체를 독립된 물체로 떼어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면 안쪽 면은 없어졌겠죠? 독립된 물체로 떨어졌기 때문에
안쪽은 비어 있습니다. 이만큼 면이 없어진 건데, 바로 이물체를 가지고 저희는 보드로 위에 면을 막을 겁니다. 캡을 씌워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막히게 됩니다. 이물체만 보면 이제 이런 식이 되죠. 검게 되어 있죠. 면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검게 보입니다. 그래서 물체는 면을 바깥쪽으로 플립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색상이 보이죠? 윗면은 베벨로 살짝 아래로 옆으로 아주 살짝 아래로 옆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수면이 옆으로 물체하고 경계가 닿으면 그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 느낌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다시 인셋해서 컬랩스 해주면 이제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제 액체 효과를 만들죠. 여기서 ID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한데 윗면 그리고 옆면 ID를 틀리게 주는 겁니다. 윗면은 2번을 주고 컨트롤 I 버튼으로 반전시켜서 여기는 3번을 줍니다. 1번은 이제 바깥쪽에 있는 유리가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바깥쪽에 있는 물체는 Material Modifier를 줘서 ID 1번으로 다 뚜껑도 ID 1번 이렇게 주면 얘들은 다 유리고 안쪽에 있는 건 액체 뭐 물이라고 하면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ID 3개를 갖게 되는 게 이제 모델링 할때 어떤 모델링이든지 이렇게 이제 물이 차 있을 땐 모델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리는 1.56 정도의 IOR을 갖게 되는데 이건 이제 재질 쪽으로 가게 되면 IOR을 갖게 되고 물은 1.33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물 안쪽에 있는 물 1.33에서 1.56을 나누게 되면 이 옆에 붙어 있는 면 있죠? 유리하고 물하고 붙어 있는 이 면, 아까 떼어냈던 면, 그 면, ID 3번에 해당하는 면은 0.83 정도의 IOR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83의 물, 위에는 1.33의 물, 바깥쪽은 1.56의 유리. 이렇게 되면 제대로 실제 같은 느낌에 가깝게 액체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모델링에서 해야 될 작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모델링에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룹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모델링 하실 때 이제 아, 물이 차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외도 있잖아요, 실외. 실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으니까, 4천에 뭐 5천 하면, 수영장 같은 걸 이제 보면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이런 수영장이 있어요.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면을 수영장 크기로 나눌 겁니다. 아주 임의로 나누는 거죠. 이 가운데가 수영장인데 수영장을 만들려면 이제 모델링이 이렇게 쭉 들어가겠죠. 그래서 익스트루드 해서 여기까지는 뭐 타일이 여기까지 붙고 밑에는 또 페인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타일링을 한다던가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놓고 유리 이물 표면을 표현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면을 그대로 하나 쉬프트를 눌러서 올립니다. 오브젝트로 만들면서 워터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외부, 그다음에 얘는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이 물론 그 재질을 가지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걸 좀더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Subdivide라는 걸 사용해서 면 표면을 굉장히 이렇게 면이 많게끔 분할을 합니다. 분할한 상태를
노이즈를 주죠. Z축 방향으로. 뭐, 이 정도.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렇게 일렁일렁 거리게 되는데, 프랙탈을 주고 값을 키우면, 네. 이런 식의 물결, 잔물결을 만들게 됩니다. 이건 이제 값을 키우는 거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물 표면을 일단은 모델링에서 어느 정도는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매핑해서 값을 좀 조정해주면 더 현실적인 그런 물 표면이 표현되죠. 얘는 그냥 IOR 1.33입니다. 모델링을 이렇게 하고, 면 밑에 있는 것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표면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역시 그룹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그룹이 중요합니다. 작업을 할때 그룹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레이어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잡으면 얘들 선택된 물체는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서 레이어 이름을 이렇게 지워주면 나중에 수영장을 숨겨야겠어. 이렇게 아니 수영장을 보이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보이게 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수업을 일단 수업은 이제 종료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오늘 마구 하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